네, 오늘 공부할 과목은 저기 올겐 초심자들 참하실 때 막연하시지 않게 갖고 올겐 기본 연습하는 법을 갖다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오늘 1번, 2번 연습할 거예요. 자, 학번은 제가 다 PDF 파일로 올릴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 스텝이 이 악보를 놓으시고 메트로놈을 이렇게 트시든가 템포는 90에 90이라고 써 있죠. 혹은 리듬 박스 써도 상관이 없고요. 편하신 대로 하셔갖고 연습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그냥 친게 아니고 이 메트로에 맞춰서 발을 굴르셔야 돼요. 발. 그래야 나중에 박자감이 많이 생기니까 꼭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왼발 뒤꿈치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이걸 갖다가 충분히 몇 분간이라도 꾸준히 하시고요. 예, 이게 잘 되시면 우선은 오른손만 쳐요. 오른손만 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번만 쭉 훑어드릴 거예요. 뒤에는 비디오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자, 1번 연습을 발꼭 굴리시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1번 연습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이게 템포 90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90이 되면 그다음에 100, 그다음에 110, 120, 130, 140까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말한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엔 요걸 갖다가 오른손 쳤잖아요. 이번에는 왼손을 치시면 돼요. 왼손이요. 왼손은 그냥 손가락 번호는 참 1, 2, 3, 4, 5예요. 1, 2, 3, 4, 1, 2, 3, 4, 5. 왼손은 여기다 손을 올리지 마시고 이 자리에 치시면 돼요. 1, 2, 3, 4, 5. 이 자리 손 움직이는 거 없이 이 자리만 하는 거니까 꼭 하시고요. 손가락을 1번 친 다음에 2번 가실 때 이렇게 손을 떼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야 이쁜 소리가 나요. 레가토시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하고 레할 때까지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시고, 이게 잘 되면은 왼손도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이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전곡을 치시면 요걸 다 치시면 되고요. 1번 연습곡을 다 치시면 되고, 그다음엔 잘 이제 왼손 되고 오른손도 다잘 되시면은 양손을 다 치시면 돼요. 양손 잘 치는 거. 일단은 템포를 올려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안 되신 분들은 90도 하시고요. 리듬 박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리듬 박스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번을 한140 넣고 해볼게요. 양손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곡이 아니니까 제가 끝부분에 비디오 파일 올려놓은 거잘 보시고 하시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발을 꾸준히 템포에 받쳐서 굴른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2번 연습곡도 마찬가지예요. 2번 연습곡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연습곡을 제가 양손으로 해서 빨리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밟고 굴리시고 오른손 따로 연습하시고 그다음엔 왼손 따로 연습하시고 그다음엔 양손으로 치시고 2단계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연습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건반 악기 연주하실 때 거기 가요 같은 거 하실 때 오른손 멜로디 치시고 왼손 자동 반주하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걸 가요로 생각하시고 오른손 이 멜로디 치시고요. 그다음엔 왼손은 자동 코드에 넣어서 눌러 가지고 이렇게 가요처럼 연습하시면 돼요. 1, 2번을 왕창 쳐 볼게요. 제가 왕창 반복 기호는 그냥 다 저게 나중에 파일이 나갈 거니까 생략하고 쭉 내려칠게요. 빠르기는 90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저기 코드 쓴 거는요,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이 곡은 원래 바이얼 교본에 나온 걸 제가 발췌한 건데요. 코드는 달랑 두 개밖에 없는 곡이에요. C하고 G7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연습하시라고 주요 3함을 어거지로 넣었어요. 그냥 그래서 F 같은 거 G7 넣는 거 연습 목적상 넣었으니까 고 F하고 G F C F G7 이렇게 돌려치시면 되고 코드는 뭐그 연습점 연습 연습 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코드 친 거는 제가 저기 손가락 가는 대로 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 악보대로 거기 나온 대로 다 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1, 2번을 정리하시고 다음에 2번, 3번, 그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올려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끝부분에는 저기 비디오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